선배님의 무대를 보고 가수를 꿈꿨다. 근데 심지어 지금 이제 또 같은 또 한 지붕에 있지 않습니까? 예, 어땠어요? 뭐 응원의 멘트라든지 뭐 현아 씨께서 뭐 그런 응원은 없었나요? 제가 아이들의 소연입니다. 네. 한 번은 그 현아 선배님께서 직접 저희 춤을 저 춤 보러 연습실 내려오셔가지고 오셔서 응원 되게 해주셨거든요. 네,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? 네? 좋은 말만? 네네 좋은 말만 많이 되게 해주셨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자, 잘한다고? 예. 아, 잘한다는 얘기는 안 했나 봐요? 아니 해주셨습니다. 많이 곤란한가 봐요? 네, 잘한다고. 예. 네, 잘한다고 해주셨고 응원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. 알겠습니다. 하긴 거기서 뭐 이렇게 또 싫은 소리 했겠어요. 알겠습니다. 현아 선배님의 또 응원을 받았고요. 자,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저쪽에 계시네요. 앞에. 예. 거기서 왼쪽. 바로 왼쪽. 네. 예. 네,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입니다. 네, 데뷔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다국적 그룹이시니까 해외 활동도 예정이 돼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해외 활동 계획 들으신 거 아시는 거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. 중국 멤버가 두 분 계시니 이제 중국 쪽이 먼저 진출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이들의 미니입니다. 아직 그 해외 계획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어디서든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정답을 얘기해줬네. 그렇죠. 어디서건 사랑받고 싶고 혹시 해외 활동 간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좀 가고 싶으세요? 소망은 있을 거 아니에요? 예, 뭐 다양한 선배님들이 지금 뭐 영미권에서 혹은 중화권에서 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디 가고 보고 싶으세요? 네, 어디든 저희는 불러주시면 네. 다 가고 싶어요.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그렇죠. 지금 네. 아니, 그렇죠. 가고 싶은 네. 나라. 그렇죠. 여행 가고 싶은 나라. 솔직히 다 가보고 싶은데 저는 언니가 네. 방콕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예. 방콕도 되게 가보고 싶고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하긴 뭐 불러주고 팬들이 있다면 뭐 전 세계 어디든 네.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또 혹시 예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제 예, 질문이 그러면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이쯤에서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요. 다 받아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